네네, 네, 이필용입니다. 네. 아, 부장이요, 무슨. 예, 네, 오늘 그냥 인사발령 날이지. 아, 예, 승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요. 네. 예, 예, 예. 아,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네, 김 대표님. 네네. 아, 아니, 뭐. 괜찮으세요? 아니, 저기 괜찮으세요? 아, 네. 아닌데. 아, 벌써부터 축하받기 민망한데. 예. 네. 아, 이게 뭐. 다 도와주신 덕분이죠. 예, 예. 당신 진짜. 어. 어디고 임마? 어디 좀 가려고. 기분이 벅같으니까 가지 왜긴 왜야? 이미 넌 부장이고 그 빌어먹을 또 승진할 너는 모르겠지만 나 팀장에서 사원 그것도 햇볕도 안 드는 그런 지웅창 같은 지하에서 먼지 냄새요? 그런 사무실에 처박힌 나는 사는 게 열같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 왜긴 왜야? 갑자기 종로에 가고 싶어졌다. 그 햄버거 가게. 나 선배 사랑해요.
너도 유튜브 강들어? 나던데. 네, 선배. 되게 신기하다. 뭐가? 그냥요.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 김양희. 경영학과 2학년으로 늘 안개처럼 뿌연 표정으로 수업을 듣고 캠퍼스를 걸어다니던 이 구역의 괴짜였다. 항상 세 권의 노트를 철해서 다녔는데 꼭 자기처럼 희미하고 몽롱한 남자와 여자가 나와서 아니 하다가 죽어버리는 더럽게도 재미없는 연극 대본이었다. 언제나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도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그럼 너 시험 보려고 학원 다니는 거야? 네. 그렇구나. 아, 난 사실 뭐 유학 갈 생각도 있어서 겸사겸사? 네. 야, 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어? 이제는 막 무역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 중국 이런 데랑 다 하나처럼 이어진다잖아. 유학은 필수라니까. 너 그거 못... 괜찮아요? 아, 그럼 괜찮아. 아, 이게 플라스틱이라 그런지 이게 하나도 안 아프네, 신기하게. 날씨 좋다. 그런가? 그냥 기분 안 좋아도 날씨 탓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럼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아니요. 날이 좋은 대로 흐린 대로 다 장점이 있다고요. 비 오면 빗소리가 커서 막 세상이 조용해지는 기분 들고. 선배도 알죠? 그런 기분. 어? 어, 알지. 알지, 그럼. 내가 다 알지. 기분 좋죠? 우연히 선배도 만났는데. 너 뭐 먹을래? 선배, 가능한 걸로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예. PC버거 세트 하나랑요. PC버거 세트 하나랑 다른 건요? PC버거 세트 두 개 주세요. 네, 두 개. 네, 7,800원이요. 그게 시작이었다. 공연은 12시부터 1시고요. 1분이라도 늦으시면은 입장 안 되십니다. 절대 불가해요.
양이다. 괜찮으세요? 그 잘 나간다는 평론가 네 연극 잘 보여주고 잘해라. 김영석 평론가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아,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아, 전 그냥 인사한 건. 저랑 잘 필요도 없어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에휴, 벌써부터 꽉 막히셨네. 가시죠. 네.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게 연극이에요? 야, 잘 봤습니다, 공연. 아니신 것 같던데요. 예, 맞아요. 예상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솔직하시네요. 아, 그거 마음에 든다. 나 술 어때요? 술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은 없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기분 상하셨죠? 그런데 이거 관객 참여형 연극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무대를 관객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아니, 재밌었다고요? 선배 사랑해요. 뭐라고? 나 선배 사랑하는데. 어? 왜? 그래,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지. 그런 걸 뭐하러 생각해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너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죠. 근데 내일은 어떨지 몰라? 네. 사랑하는 건 맞잖아. 네, 맞아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자!
너 뭐냐? 너 사람을... 좀 뭐 줄까? 엄마 재활용 좀 하지 말라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진짜 그지야? 아유 이 아깝잖아 이거 진짜 손도 안 댄 거야 어? 이거 진짜 새 거야 새 거? 뭐 줄까? 아이고 아들 어디 가? 어 배고프다면서 뭐라도 먹고 가야지. 밥 꼭 먹어! 가능한 걸로. 나 안 물어봐? 뭘요? 나 늦었잖아. 평소보다 한참 걸렸잖아. 그래서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사람이 하나도 찾질 않아? 어? 돈을 냈는데 음식이 안 오면 찾아보기라도 하든가. 아, 여기 평생 앉아있을 거야? 아, 배는 고프고 창자는 쓰리구나 하면서? 안 그래도 무기력한데 잘 됐다. 먹어봤자 씻기 귀찮기만 하지 하면서? 오겠죠. 올 거니까, 선배가. 비가 오네요. 오늘은 어떤데? 오늘 아는 선배가 그걸 올려요. 아니, 그거 말고. 별일 없는데. 어제 말한 그거 말이야. 오늘도 지속되고 있느냐고. 그렇죠. 오늘도. 오늘도 어떻다고? 사랑하죠. 오늘도. 했었다. 나를. I'm lying on
My dear, I'll be there soon. 누구 기다리세요? 아니, 누가 온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봐. 내 햄버거를 딱 눈에 붙는데 야, 포스터가 눈에 확 들어온다. 진짜 인연인 건가? 야, 근데 20년이나 지났잖아. 안 변했나? 변했지. 근데 변했는데도 희한하게 겐지는 바로 알겠더라. 무릎 차려라. 선배 오셨어요?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는 그런 생각. 비 오고 나면 하늘이 참 이뻐요. 난 후덥지근 한데. 하늘 봐봐요. 이제 곧 여름이 끝날 것 같아요. 너 운동화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원래 이런 건데. 야, 빌려! 누구야? 어? 어. 누구냐고? 아니야, 아무도. 아무도 아니라고? 어, 가자. 아, 얼른! 네.
아들 왔어? 배고프지? 뭐 줄까? 네, 안녕히 가세요. 어? 어, 갑자기 어딜 가? 아들! 어, 지금 왜 저래? 맛있네요, 국수. 엄마, 나도 국수 하나 줘요. 야, 넌 뭔 이런 걸 하자고 하냐? 초딩도 아니고. 뭐 어때요? 재밌으면 됐지. 오늘은 어때? 사랑하죠. 오늘도. 우리 나중에 뭐 하고 있을까? 한 10년 뒤? 나중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말고는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떤데? 사랑하죠. 여전히. 너 괜찮아? 뭐가? 아직 못 봤어? 무슨 소리야? 나 오늘 누굴 본 것 같았는데. 자. 모르겠다, 나도. 이제 좀 보죠.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술 한잔 해요. 네, 이필용입니다. 시설관리부 이필용 사원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인사팀입니다. 이야, 드디어 만나네요. 만나기 어려운 걸로는 뭐 섹스피어 뺨칠 정도던데요.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 사과는 됐고 나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물어보세요. 연극 왜 해요? 네?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는 연극. 그쪽은 그게 성숙한 거라고 믿나 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거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런 연극. 이게 뭔지 아세요? 다 합치면 무려 9시간 15분 56초예요. 우리 회사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인 거 아시잖아요. 네. 조심해요. 조심해. 마음 못 잡는 그 마음도 이해하고 여기서 버티겠다는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회사에서 요주의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라고요. 20대 아니시잖아요. 정신 차리셔야죠. 사는 건 이토록 지겨운 일의 연속. 내 인생이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쪽 연극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취해서 버리는 몸짓 같은 그런 거. 아무 이유 없이 떠나간 너를 산다고 생각한 나는 지금 너무 선배. 어? 나 안 해요. 사랑. 안 해? 네. 왜? 없어졌어요. 없어? 아예? 없어요. 야, 그건 없는 게 아니라 그 전만큼은 아니게 시들해진 거지. 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사라지냐? 아닌데. 없는데. 야, 바보야. 네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 감정은 원래 불이 딱 켜지고 딱 꺼지고, 어? 그렇게 한순간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야, 오죽하면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라는 유행가가 다 있겠어? 어? 지우기가 그렇게 어렵다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아, 얘가 어려서 뭘 모르네. 야,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렇게 돼? 어, 하룻밤에? 야, 천하의 카사노바도 그러진 않겠다. 걔들도 한 두어 번은 더 할걸? 하고 싶을걸? 근데 우리는 한 달 넘게, 아니, 야, 어학원에서 만났을 때까지 합치면 거의 9개월을, 야, 9개월이면 이 뱃속에 전만하던 세포가 갓난애가 돼서 세상에 나올 시간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날 사랑했는데 갑자기 없다고? 진짜 없는데. 야, 너 은근 매력 있어. 난 너처럼 꾸미 먹고 소박한 애가 괜찮더라고. 야, 근데 너, 아, 내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최소한이라도 좀 꾸미고 다녀라. 이건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옷이 그게 뭐냐? 아, 같이 다니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야, 젊은 시절 다시는 안 와. 좀 있으면 값 떨어진다고. 아, 그리고 그 연극도 좋고 그 가짜는 대본도 다 좋은데 밥벌이는 좀 하고 살아라.
얘가 어떻게 된 게 2,000원으로 하루를 삐대냐? 야,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다고. 야, 너 그동안 나한테 받아먹은 거 다 내놔. 일괄 계산하라고, 이 기집애야! 가? 엄마. 응. 엄마는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아프다가 어떻게 다 괜찮아졌어요? 양이를 보러 가야겠다. 야, 네 차 좀 빌리자. 허스키를 사랑해. 너의 스키니한 몸을 사랑해. 너의 가벼운 주머니와 식욕 없음을 사랑해. 너의 무기력을 사랑해. 너의 허물을 사랑해. 너의 내일 없음을 사랑해. All around Cape Girardeau. Parts of Arkansas got so goddamn hungry.
들어요. 양이야, 네 통장에 얼마나 있니? 38만 원쯤이요. 오리금을 고치려면 얼마나 들려나? 한 10만 원쯤 들지 않을까요? 그럼 양이야, 그 남은 걸로 우리가 좀 쓸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를 다 찾아다가 아버지 뜻대로 해요. 아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얘가, 양이가 저기 서울을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으로 걸어 다니는지 정말 다들 몰라요? 예? 아니, 저기 운동아, 다 달아서 뒤뚱뒤뚱, 어? 오리 그물이 문제가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 딸이 지금 오리처럼 뒤뚱거리면서 걸어다닌다고요! 근데 선배는 왜 왔지? 나? 그냥 여기 지나다가. 부끄러워서? 미안하다. 심한 말해서. 선배. 사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나무 같은 거나 봐요. 언제 봐도 나무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으니까, 비웃질 않으니까, 그냥 이런 나무 같은 거나 보라고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지. 의사가 물어. 최근에 뭐 힘든 거 있었냐고. 그래, 나도 모르는데 했지.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 알걸요. 처음엔 아니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돌팔이네 했는데 밤에 자기 전에 생각해보니 알더라고. 내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때부터 막 울음이 나고 그렇게 밤새 실컷 앓고 나니 다 나았지. 오늘은 어때? 사랑하죠. 오늘도.
press me to your heart. I'm in a world apart, a world where roses bloom. And when you speak, angels sing from above.야, 근데 야 진짜 축하한다, 어? 아, 너 옛날에 영국 노트 이렇게 끼고 살더니만 너 될 줄 알았어. 야, 공연 멋있더라. 진짜 될 줄 알았어요? 응, 그럼, 응, 그렇지. 공연 뭐가 좋았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는 게 이게. 근데 선배는 왜 왔지? 아, 아니 안 믿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우연히 봤어, 네 공연 포스터. 너 노트에 써있던 거. 믿는데. 믿어요.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 그렇지. 안 믿을 이유가 없지. 그 결혼은 했어? 선배, 저 먼저 가볼게요. 아니, 왜 벌써? 약속 있어서요. 아, 누구랑? 아. 그래, 그래. 그래, 가봐.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그쪽 연극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에 취해서 버리는 몸짓 같은 그런 거. 관객들 시간 아깝지 않아요? 근데요, 평론가님. 혹시 나무 좋아하세요? 나무요? 나무는 나무지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게 있나? 맞아요. 그렇게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는 나무 같은 인생들도 있어요. 그냥 보기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제 봐도 나무 앞에선 부끄럽지가 않아요. 비웃질 않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아? 괜찮죠, 그럼. 아, 진짜 괜찮냐고. 갑자기 나타나잖아. 근사하고 싶었는데 최소한 추억이라도 아름답게 가지고 싶었다며. 양이야, 너
멋있더라. 무대에서 말이야, 너 진짜 멋있더라. 난 사실 잘 몰랐거든? 그동안 내가 맞은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잘 몰랐더라고. 너 내 책상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우리 회사 공조실. 내가 먼지를 하도 많이 모아가지고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밖에 나오면은 그냥 아주 그냥 상쾌할 지경이거든? 대기업? 대기업은 개뿔 진짜. 야, 나 회사에서 나가라고 발로 걷어 차는데도 겨우 버티고 있다. 잘 지냈어? 걸음이 좋은데요? 오랜만에. 고마워요. 뭐가? 선배가 최다 관람객이에요. 사은품이라도 줘야 되나? 됐거든요. 여기 뭐야? 진짜 좋다. 제 아지트예요. 이 나이 되면 이런 거 없이도 의연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러게. 너 그거 아니야? 또 뭘요? 아니야, 아니다. 아니, 사실은... 근데 선배, 그냥 그런 말들 말고 저기 저런 나무 같은 거나 봐요, 우리. 오늘은 어때? 사랑하죠. 오늘도.
돌아가셨어 작년에. 너 꿈을 잃었구나. 사랑했니? 안녕.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해가 너무 밝아서 너무 한낮이어서 김양이랑 사귀냐? 아니지? 야, 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잖아. 뭐야, 여자라기보다는 뭐랄까? 형제, 브라더 그런 느낌 아니야?